컨텐츠, 컨텐츠. 소통한다고 해놓고 컨텐츠를 하는 당신은 도덕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하, 저는 패션 유튜브 짱구 데디라고 하고요. 좀 서운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아무튼, 지금 찍는 영상은 뭐냐면, 지금 찍는 영상은 구독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셔요. 뭐냐면, 짱구대님은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그런 정보들을 알아오셔서 옷들을 싸게 사는 건가요? 세일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라고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거는 예전에 한번 답변을 해드렸어요. 뭐, 남의 발매 게시판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저런 게시판 같은 걸뭐 찾아본다, 뭐, 딤의 게시판 뭐 이런 거 찾아본다 하는데, 제가 뭐, 저 여기 안 쓰고 있었거든? 근데 되게 괜찮은 사이트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뭐, 방법을 제가 그냥 지금 딱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뒤에 소개해드릴 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정보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한 발짝 늦어. 왜냐면은, 이렇게 남의 게시판이라던가, 뭐 이런저런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봐요.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금방 품절이 날수 있기 때문에, 좀 득템하기가 처음에 보는 게 아니면 힘들거든? 그래서 좀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매치스라던가, 뭐 FWRD, 뭐 파페치, 이런데 회원가입을 해놓으면은, 세일 같은 걸할때 메일을 보내줘요. 지금 우리가 세일이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더 세일이 들어갔으니까 한번 와서 봐라. 센스라던가. 그런 것들 다 그렇게 뉴스레터를 가입하면은 메일이 오니까 뉴스레터 수락을 한 다음에 좀 귀찮더라도 그런 거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보는 게 가장 득템하기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볼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거는 근데 조금 귀찮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봐야 돼. 지금 뭐 매치스에 가가지고 아이템 A부터 Z까지 다 보고, 뭐 티셔츠부터 바지까지 다 보고 하나하나 다 봐야 돼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좋은 괜찮은 사이트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아마 많이 알걸? 구독자분들도 많이 알 거예요. 갑시다. 제가 요즘 커피 많이 마셔가지고 프린 커피 많이 마셔서 여드름이 났나 봐. 어미세라는 사이트거든? 어미세라는 커뮤니티인데, 여러분 어미세가 뭔지 알아요? 어미세가 뭐냐면 그거 알죠, 여러분? 제가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날라와서 띠리리리리리링 띠리리리리리링 세일 정보예요, 여러분. 이거 사세요. 냠. 이렇게 먹여주잖아요. 이런 게 어미세거든? 제가 이렇게 세일 정보를 물어다가 여러분들한테 뿌려다 드린다. 그거를 어미세라고 해요. 이거 옛날에 커뮤니티에서 쓰던 건데, 그런 어미세라는 단어를 저런 식으로 했더라. 여기는 그런 거막 세일 정보 같은 것들도 다 뜨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 골라요. 이런 거 저런 것들이 괜찮다, 한번 봐라,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올려두니까 한번 딱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저처럼 뭐 이렇게 좀 자유 시간이 많아서 하나하나 사이트 다볼수 있는 분들한테는 괜찮지만, 그런 게 아닌 분들한테는 좀 힘들거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아크네 맨투맨, 뭐 배트멍 모자, 아까 왜 없었죠? 여자용으로 들어가야 되나 봐. 톰브라운 셔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다 정보를 올려놓으니까 좀더 여러분들이 되게 그냥 편하게 가가지고 정보만 딱딱 이렇게 뺏어 볼수 있겠죠? 근데 대신에 이런 것들 봐서 구매하면은 댓글에다가 아이 감사합니다, 덕분에 구매하고 갑니다, 이런 거 정도는 남겨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분들도 다 여러분 이렇게 정보 교육차원에서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정보 얻어서 구매하셨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괜찮아. 어미세라는 사이트고, 여기가 막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해놔요. 막 할인 코드, 어미세 할인 코드 메뉴 있어요. 뭐 그리고 면세 범위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배송 정보 이런 것들도 다 보기 좋게,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놔서 되게 괜찮은 거, 되게 괜찮은 사이트거든. 그래서 이 사이트 한 번씩 보면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요거로 들어오면은, 세일 정보로 들어오면은 인기글만 보이고요. 이거 말고 세일 정보 가가지고 패션 정보 가면은 이렇게 다 떠요. 하나하나 사람들이 다 보니까. 우리 하나 봐볼까? 앤더슨 그레이 맨투맨 184달러. JW 앤더슨 맨투맨이네요. 184달러라고 합니다. 루이자.
할인 코드 먹이면은 184달러 나오는데. JW 앤더슨 맨투맨이고요. 링크가 왜 안 되죠? 어, 된다. 사이즈는 이거 괜찮은데? 이거 왜 사이즈 다 있지? 여자 거라서 그런가? 엑스라지 입으면 돼. 오버핏이라서 남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쇼핑 개인적으로 팁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마르젤라 맨투맨을 샀어? 이 목걸이를 샀어? 근데 나는 나름 싸게 주고 샀다고 생각을 해요. 한 28만원 주고? 어, 나름 싸게 선방했다. 괜찮다. 마음에 든다. 근데 막 저런 거 정보 보다가, 보다 보면은 자꾸 확인을 하면은 나 막 가격이 더 떨어지고 더 싸게 뜨는 데가 있거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가슴만 아프니까 그런 거는 보지 말고요. 아무튼 저렇게 되게 괜찮게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 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봤고, 저기 커뮤니티를 사용하실 분들은 저 커뮤니티만의 또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구매하시면은 고맙다라고 뭐 하시거나 뭐 이렇게 그 커뮤니티만의 문화가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공지글 같은 거 읽어보시고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해외 직구 세일 정보라던가 옷 같은 거 할인 정보는 저기가 진짜 잘 나와 있습니다. 남의 발매 게시판도 괜찮긴 한데, 남의 발매 게시판이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남의 발매 게시판은 좀 그게 있어. 그게 뭐지? 막 스니커즈, 신상 스니커즈, 뭐 조던 뭐 나오고, 나이키 뭐 나오고, 아디다스 뭐 나오고, 그런 게 굉장히 조금 쓸데없는, 조금 뭔가 불필요한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거르기가 힘든데, 저기는 진짜 그냥 옷 싸게 사고 싶은 분들이 보면은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저 사이트 되게 괜찮으니까 한 번씩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